CMB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기자 뉴스입니다.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무궁화 문화작품 공모전이 국립 세종수목원 축제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출품한 천여 점의 작품들이 꾸며졌다고 합니다. 허샘 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궁화의 꽃말은 무엇일까요? 영원, 끈기, 일편단심이라고 합니다. 무궁화는 7월부터 10월까지 한 그루에서 3,000송이 이상의 꽃을 피운다니 놀랍네요. 온 세상을 무궁화로 물들이다. 올해로 31번째 맞이하는 공모전은 그림, 사진, 영상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요. 지난해 응모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3,700여 점의 응모작 중 19점이 최종 우수작품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림 부문은 꿈을 심는 무궁화, 나의 꽃 무궁화를 담다가 일반부 대상을,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활짝 핀 무궁화를 사진기에 담는다가 학생부 대상을 차지해 상금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나라 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인식제고를 할 수 있는 바람으로 출품 작품을 구성을 했고요. 꿈을 심는 무궁화는 가족의 행복한 일상을 무궁화의 친근한 이미지와 연결되도록 잘 표현하였으며, 학생부 대상은 다양한 재료와 구도로 가족애를 표현했다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사진 부문은 무궁화 빛을 조화롭고 독창적으로 표현한 오, 내 사랑이 극찬을 받으며 대상으로 선정되어 산림청장상을 받았는데요. 수상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무궁화 꽃 안에 화분을 가득 담은 벌 한 마리가 꽃과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도 모두 다 이렇게 무궁화를 사랑하면 어떨까? 올해 선정된 작품은 온라인에서도 전시되는데요. 공모전 누리집 나라꽃 무궁화를 치고 들어가시면 수상작 갤러리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전시 행사나 이런 무궁화 축제가 앞으로 무궁화의 그 소중한 가치들을 그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한 품평회에는 전국에서 940점이 출품되었는데요. 수상작품 등 각양각색의 무궁화를 감상해 보시지요. 어떤 곳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에서 무궁화 꽃을 보니까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애국심이라는 게 다시 물밀듯이 감정이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CMB 시민기자 허샘입니다.